네, 놀라셨죠? 아, 네. 네. 아름다운 이민정 씨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유재석 씨가 그 런닝맨 촬영 당시 물을 이렇게 친절히 딱 손수 따서,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방송을 의식한 연출이었는지. 아니요, 전혀 방송을 의식한 건 아니었고요. 예, 원래 정말 매너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일 말고도 사실 홍콩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몰려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았거든요.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경호원분들이 옆에 계셨는데, 사실은 유재석 씨 팬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파가 몰린 건데, 혹시 다칠까봐 경호원분들한테 민정 씨 왼쪽 지켜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오른쪽 지키면서 팬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밥도 못 드시고 되게 힘드셨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. 저희는 사실 그 여기 오기 전에 이민정 씨 그 개인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아, 네. 거기에 그 윤호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. 아, 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 윤호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 굉장히 높임말, 너무 좋아해서 뭐 이런 것 같은데, 저도 그래서 한번 그 표현을 써봤는데 저도 재석주에 들어갔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그 주구장창 기다림의 연속인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. 저분인가? 어? 자, 안녕하세요. 아, 네, 누구시죠? 그 카메라 들이대죠. 네, 잘생기셨네요. 네, 큰남이시네요. 날씨도 악천후였고. 네.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. 네네. 본성이라든가 막 네네.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네네. 유재석 씨 뭐 반응 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? 훈련을 좀 진행을 하고 싶다, 이런 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딴 분들은 좀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유재석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자, 가자. 그분의 뭐 매너라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죠, 제가. 그 방송 이미지상으로 본인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. 네네, 100% 똑같고요. 저도 무한도전 끝나고 났을 때 저 와이프랑 애가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유재석 씨가 저희 와이프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고, 정말 감사했었죠. 정말 유재석 씨 최고라고. 아, 우리 코치님 뿐이 아니라 코치님 와이프의 마음까지 녹여준 그렇죠. 유누님. 그렇죠, 유누님이시죠.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.net.